명리학의 역사. 명리학의 역사는 세 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책 중심의 명리학의 역사, 그리고 인물 중심의 명리학의 역사, 그리고 명리학의 사유체계의 변화에 대한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뭐 한반도의 명리학의 역사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명리학의 역사를 서책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유구의 상명통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낙록자와 기곡자가 농명학의 연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명리학의 역사는 낙록자와 기곡자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귀곡자는 귀곡자찬을 썼고, 낙록자는 낙록자 소식부를 썼습니다. 훗날 이러한 연원은, 그러니까 뭐 명리학의 역사는 연원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낙록자와 귀곡자가 최초의 연원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당대의 이여중 명서를 쓰면서 이제 또 이것은 이제 이여중 명서를 쓰면서 계승을 하였고, 그리고 송대의 서자평이 명리학의 시초가 되는 연원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원이 귀곡자와 낙록자, 그리고 이여중 명서, 그리고 서자평의 연의 자평이 이르는 것을 연원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명리학의 서책의 근거는 이제 귀곡자찬, 낙록자 소식부, 연의 자평, 이여중 명서 이런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제 당대에 이르러서 이제 최초의 명리 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여중 명서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곱범 명리학입니다. 그렇지만 곱병 명리학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주 명리의 기초 이론이 되는 왕상휴수사라든가 또한 생화극재라든가 하는 두 가지의 귀중한 단어가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이여중 명서만 해도 연주를 기준으로 월과 일을 대입해서 왕세를 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과는 자못 틀립니다. 곱범 명리학의 이론 정립, 이여중 명서라는 뜻입니다. 송대에 이르러서 서자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평 명리학의 시초가 이때 나옵니다. 연애자평의 연원이 되는 개선편을 저술해서 명리학의 최초 고전이 됩니다. 현대 명리학의 최초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일간 위주의 운명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자평 명리학의 처음이라 말할 수 있다. 훗날 서대승께서 연회를 쓰시고, 명대에 이르러서 당금지가 서자평의 개선편, 즉 연원과 서대승의 연회를 합본하여서 철판한 책이 바로 연회자평입니다. 흔히 이렇게들 합니다. 서자평의 연원과 그리고 서대승의 연회를 합본하여서 낸 책인데, 이렇게들 말하죠. 서자평이가 쓰고 당금지가 출판했다. 그래서 연회자평이라는 최초 명리학 고전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당금지 출판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송대에 이르러서 생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대에 들어오고 또 청대까지 화려한 명리학의 발전이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장신봉이가 명리 전종을 저술합니다. 연애 자평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인물로 평가를 하는 명리 전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사주첩경이 명정종과 유사하게 편찬이 된 적이 있죠.
이것은 격곡 중심으로 간명하기를 권장하였고 오행은 병약서를 최우선으로 취급한 것이 장신봉의 명정 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만민영이라고 하죠. 만민영이가 삼명통일을 통하여 간지를 위주로 한 오행을 상세히 설명한 사람입니다. 유구산인 만민영이 삼명통일을 저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역학자 출신으로서 저술을 남긴 최초의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평진전을 심효천이가 심효첨이라고 하죠. 정리를 하는데 격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대 장신봉의 명리정종에 방대한 격을 심효첨은 자평진전에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고 피용치기를 중심으로 저술한 것이 특징이 바로 자평진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배구는 적천수를 형충파해 중심으로 저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적천수를 청대에 이르러서 진소함이 주해를 달았는데 그 책 이름이 적천수 지묘입니다. 그리고 또 임철조는 적서초 천미를 편집 편찬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임철조의 적천수 천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철조는 자신의 독특한 저서인 명리탐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작자 미상이라고도 하고 여춘태가 지었다는 난강망이 있는데 이거는 원령 위주로 저술하였으며 이는 나중에 설하고가 주석을 달아서 궁통고함으로 여러분들이 읽는 책이 바로 여춘태의 난강망을 설하고가 주석을 다룬 궁통보감으로 편찬을 하기에 이렇게 됩니다. 근대에 이르러서 가장 유명한 역학자의 책은 바로 원수산의 명리탐언입니다. 원수산은 중국 태생인데 그는 술사였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는 명리탐언이고 명리탐언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온 명리학의 역사를 연원에 맞게 정리도 하였고 임상을 통하여서 명리학을 술사답게 실제화시키려고 한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명리학의 할아버지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설하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낸 이러한 것들, 책들을 모두 주석을 달고 해설을 하였고 그렇게 평조하였다고 합니다. 적천수를 비롯해서 자평진전, 연애자평, 그리고 삼명통일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모두 그분이 평주를 하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설하고의 평주를 가지고 읽는 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춘태의 난강망을 주석을 깨끗하게 달아서 공통보감이란 이름으로 재편찬한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설하고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평주 및 자신의 저서를 수없이 남긴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하고 연구는 곧 명리학의 근대 연구와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설하고 다음으로 위철리라는 분이 있는데 위철리라는 분은 인물띠미 설하고와 유사하지만 설하고의 작품보다는 조금 미진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하고와 위철리에 관해서는 이렇게 명리학의 역사를 설명해보다 설하고의 저서는 무엇이고 설하고가 주장한 명리학의 내용은 무엇이며 위철리의 저서는 무엇이고 위철리가 주장한 명리학계에 남긴 내용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따로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명리학의 대조종사는 설하고이다. 그리고 위철리가 이를 첨가하여서 보다 세세하게 남겼다. 이런 뜻입니다. 설하고는 이론 중심적 책을 남겼고 위철리는 임상 중심적 책을 많이 남겼는데 위철리의 고고집
같은 거는 임상을 위주로 많이 남긴 바가 있죠. 이 두 분에 관해서는 따로 나중에 설하고의 명리학 사유책에, 위철리의 명리학 사유책에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두 권의 책, 세 권의 책을 유명하게 여기는데 최초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백영관 씨의 사주정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입문서로 최고였죠. 특히 한글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읽기도 편하였지만 보다 편리한 게 공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깊이가 좀 부족했던 것은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한 자는 사주정설, 백영관의 사주정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좋은 책이 있답니다. 사주첩경, 명리요강 이런 책도 있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책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